1월 1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귀에 익은 우리 가락이 흥겨움을 더하는 고향문화원 앞마당에서 전통올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쌍의 이날 주인공은 모두 외국인 커플입니다. 치약가정, 또 세터민가정, 다문화가정들에게 그냥 혼례가 아니라 우리 전통혼례로 부부가 탄생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로 받은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덕담 또한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 문화원에서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화만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거나 사정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커플들을 위해 전통 혼례식과 함께 세간 살림까지 안겨주는 따뜻한 나눔과 환대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납니다. We are really grateful to Korean government and all the Korean people, and we are happy to be part of Korean culture. They are all unique and very fun.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한국에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먼저 반기며 팔을 벌려준 고양시의 결단 사례에서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고향 시민으로서 더 행복하시게 우리가 뒤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특별한 도시 고향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아는 고향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오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고향 특례시에 새 시대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잘.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준비한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전시합니다. 이번 특별전시의 주제는 복과 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한자와 물고기의 한자를 활용해 언어 유의적 표현으로 이 전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은 총 4가지의 전시 공간과 3가지의 체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복 전시 공간에서는 복어 모양의 종이에 새해 소망을 적어 소원벽에 걸어놓아 마치 전시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는 전 세계의 복어들을 한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서는 복어와 비슷한 형태의 풍선과 비눗방울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그 형형색색의 다양한 복어들과 또 행복과 또 복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험 공간에는 모래 놀이터 공간이 준비되어 장난감과 몰들을 활용해 바닷가를 연상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1월은 새로운 목표를 다짐해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용기를 갖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다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